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루입니다. 잠을 잘까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갑자기 수구리 국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. 수구리 국밥이 뭐냐면은 아마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소 껍질에 있는 뭐 부분을 벗겨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고기 대신에 국밥이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국밥이 있어요. 부산이나 뭐 창녕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친숙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가시죠.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에는 여기 119 보이죠, 여러분? 119 이제 소방서 건너편에 있습니다. 자세한 주소는 더보기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참고로 24시간이에요. 가야포차 선지국밥. 햇빛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여요.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도 또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혹시 이거 저만 촬영하면서 먹어도 되나요? 아, 네네. 끝에서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이거 수구레 국밥 3지 빼고 주세요. 메뉴는 요렇게. 수구레 국밥 시키면은 선지를 조금 주시는데 저는 선지를 안 좋아해서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. 수구레란 소의 살과 껍질의 중간 부위에 있는 콜라겐으로 쫄깃쫄깃한 맛이 매력입니다. 좀 질기긴 해도 체하지는 않습니다. 그 맛으로 먹는 겁니다. 엄마한테 같이 먹으러 오자고 아까 꼭 연락을 했었는데 엄마가 볼일 있다고 해서 같이 못 왔어요. 왔어요. 얘가 수구리예요. 양봐봐. 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수구리 국밥 잘 먹을게요. 역사고를 거론하면서 이동훈 정부 등 과거 보수 정권과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 공격 범위는 LTE가 핸드폰을 제공하고 통신비 부담에서 공유
먹었습니다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네. 완전 배불러요. 속 완전 든든하게 너무 잘 먹었어요. 아,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. 너무 진짜 확실히 좀 질긴 맛은 있는데 저게 또 그런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. 씹을수록 쫄깃쫄깃하고 막 그런 맛이 있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
안녕.